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박사과장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드릴 논문은 쿠프만 뉴럴 오퍼레이터 파워 캐스터 폴 타임 시리즈 위드 템포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는 아이클리어 2023의 시계열 예측 모델로서 이제 억셉이 된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의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는 해당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제안 방법론, 그리고 실험, 그리고 컨클루션 순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이름은 쿠프만 뉴럴 포캐스팅, 즉 이제 KNF로 약어로는 이제 KNF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을 제가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non-stationary time series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동력학의 쿠프만 이론을 바탕으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non-stationary time series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non-stationary 하다는 것은 결국 distribution shift와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 간에서 발생해서 어떤 이제 분포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 방법론들을 사용할 때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가 일치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존재할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에도 어긋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non-stationary time serie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동력학의 쿠프만 이론을 사용한 연구라고 이제 한 줄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던 non-stationary나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와 같은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이에 현재 시점의 값이 이제 이전 시점의 값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시계열 데이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재적인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저희가 논스테이셔널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스테이셔널이 즉 정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정상성을 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추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 다음의 예시를 통해서 본다면, 이 현재 시점이 t이며 이제 어떠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이 fx가 존재할 때이 타우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이 타우의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즉 이제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각 데이터들의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면 이를 다음과 같이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상적인 데이터는 거의 없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즈널리티, 컨셉 드리프트,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이 정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non-stationary 함으로써 발생하는 distribution shi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지는데, 이때 대체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분포가 변화하게 되어 이 non-stationary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저희가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 방법론을 이용할 때 있어서 저희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전체 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을 트레인, 그리고 뒤쪽을 이제 테스트로 나누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구성된 이제 앞부분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서 이제 구성된 뒷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여 이 모델이 잘 일반화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이 해당 예시는 저희가 시계열 예측 태스크에 대해서 예시를 든 것인데 이렇게 이 저희는 이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이 과거의 값들에 대해서도 이 과거의 값들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어떤 디스트리뷰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팅 호라이즌과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의 인풋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을 하여서 어떤 모델이 잘 어떤 일반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이 다음에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분포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필연적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컨셉 드리프트나 이제 논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본다면 이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 케이스의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한 가지 꼽아 본다면 어떤 대부분의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 딥러닝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기반 방법론들은 이 통계적인 변화가 없는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분포 변화를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해당 피규어를 보시면 이 해당 피규어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인데 이 피규어를 잘 보시면 여기서 이 검은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 부분 이 보라색 부분으로 나뉘어진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는 전체 하나의 로우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리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한눈에 보기에도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 테스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 간에 어떤 이제 분포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쿠프먼 시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쿠프먼 시어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리니어와 논리니어 그리고 타임 배리언츠와 타임 인배리언츠라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니어 시스템이란 이 아웃풋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T 시점에 이제 데이터가 어떠한 시스템 X1에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이 Y1T로서 이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T 시점에 인풋이 들어가서 T 시점의 인풋이 시스템 X2에 이제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출력 Y2T가 나왔을 때 입력이 다음과 같은 어떠한 선형 조합으로서 표현됨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저희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아리마와 같은 모델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의 아웃풋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위의 예시를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를 나타내는 시스템을 이논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논 리니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는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배리언츠 그리고 타임 인배리언츠라는 특성입니다. 이 타임 인베리언츠 하다는 것은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T 시점의 입력이 어떠한 시스템 X에 들어갔을 때이 출력이 YT인 시스템이 존재할 때 입력이 이 타우만큼 늦어진 이제 T 플러스 타우 시점의 데이터가 시스템 X에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타우만큼 늦어진 T 플러스 타우가
이제 y값이 출력이 도출됨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저희는 타임 인베리언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임 베리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위의 예시와는 정반대의 위의 예시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타임 베리언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이제 기반이 되는 쿠프만 시어리입니다. 저도 이 쿠프만 시어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당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이 쿠프만 시어리에 대한 컨셉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메소드에 가서 이 쿠프만 시어리가 이 모델에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어떤 컨셉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쿠프만 시어리는 다음과 같은 어떠한 수식으로서 포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쿠프만 시어리는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을 어떤 특정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은 특정 업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양한 수학적 도구와 기법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쿠프만 시어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시스템인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떠한 해석 가능하고 선형적으로 편하게 표현이 가능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쿠프만 시어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제 리니어하게 변형하여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쿠프만 시어리에 대한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이 쿠프만 시어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쿠프만 시어리의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해당 장표에 있는 이 피규어는 이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는 아니고 쿠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제 쿠프만 시어리를 베이스로 하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에서 가져온 피규어로 좀더 이해를 수월하게 돕고자 해당 논문에서 가져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피규어가 존재하는데 이 피규어 내에 있는 이 그림들이 이 해당 수식에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매칭시켜 주고자 다음과 같이 피규어 내에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면 먼저 저희는 이 쿠프만 시어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가지는 어떠한 내재적인 다이나믹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트라젝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펑션인 f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는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나믹 시스템 가정에서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에 t시점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 다음 값인 xt 플러스 1이 나옴을 다음 같이 수식화를 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non-stationary time series data XT는 time variance한 dynamics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선형 연산이 가능하게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변환하고자 measurement 펑션인 G를 이용해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더 높은 차원 공간에서 이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다룸으로써 선형 함수로 근사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프만 시어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해당 수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다음 시점의 값이 있을 때 저희는 이 t 시점의 값에 특정한 값이 k 그이 k를 이제 쿠프만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가 이 gxt가 의미하는 것은 이 데이터는 이제 고차원상에 들어가 있는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고차원 내에서의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떤 고차원상의 데이터에 어떤 고차원상의 어떤 선형 연산자를 통해서 gxt를 다음과 같이 gxt 플러스 1로 선형 변환하자는 것이 쿠프만 시어리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F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지는 정말 저희가 알수 없는 어떠한 그 데이터의 내재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이러한 F를 근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K를 통해서, 쿠폰 오퍼레이터 K를 통해서 고차원상에서 이제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K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KGXT가 가능하게 KGXT가 GXT 플러스 1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쿠폰 오퍼레이터 K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쿠프몬 세어리를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에서 파생되는 컨트리뷰션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레버리징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이 프리 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을 어떤 러너블 코에피션트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 타임 시리즈를 어떤 펑셔널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앤 로컬 쿠프만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입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어떤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어떤 시계열 데이터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특성을 학습하고자 글로벌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시계열 데이터 그 작은 간격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지역적인 변화인 다이나믹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로컬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따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드백 루프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포캐스팅 에러에 기반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합하여 학습된 오퍼레이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이제 재학습함으로써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도 강건하게 하고 롱텀 포캐스팅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모델의 기본적인 이 세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전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쿠프만 세어리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를 다이나미컬 시스템 스테이트로 간주한다면 다음에 이 디스크립트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제한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알수 없는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T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이 T 플러스 1 시점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어떤 시계열 포캐스팅을 수식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가운데 값처럼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때 이 부분은 이 과거의 값이 되는 것이고 이 과거의 값이 모델 어떤 펑션 해당 부분에서는 Functional Map F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모델 F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이 모델 F의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T 플러스 H 시점까지의 미래 값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F를 저희는 어떤 근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변수, 예를 들어 독립 변수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알고 있는 변수들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모르는 변수인 이 종속 변수로 바뀌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얼마만큼의 과거의 데이터를 모델의 인풋으로 넣을 것인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미래 시점의 값을 예측할 것인지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수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Q가 얼마만큼의 과거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모델의 인풋으로 넣을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윈도우 랭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것이고 이 H 같은 경우에는 얼마 시점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예측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상적으로는 prediction, forecasting horizon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쿠프만 세어리는 어떠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쿠프만 세어리는 어떠한 논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메저먼트 펑션의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인피니트 디멘셔널 리니어 쿠프만 오퍼레이터로 모델링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모델 설명 좀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었던 Leveraging Predefined Measurement Function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이 해당 연구에서는 쿠프만 스페이스를 이루는 어떠한 Measurement Function의 셋을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measurement function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 제한 연구에서는 canonical한 nonlinear function을 사용해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canonical한 nonlinear function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어떤 function이라는 의미로 이제 예를 들어서 polynomials, exponential function, 그리고 trigonometric function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canonical한 nonlinear function들은 이제 더핑 오실레이터 그리고 이제 유체 역학 등의 분야에서 어떤 복잡한 다이나믹 시스템 모델링에 흔히 이용되는 그런 펑션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canonical nonlinear 펑션들의 장점은 사실 전통적으로도 이들을 이용해서 어떤 성능이 보장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 이들은 이제 모델에 저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학습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그러한 편향들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카노니컬한 논리니어 펑션들이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도입하는 데 유용하고, 시계열의 어떤 논리니어한 동작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measurement 펑션의 셋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실제 코드로 본다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로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임베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임베딩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전에 정의한 이러한 measurement 펑션의 수가 이네 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임베딩한 임베딩 디멘션이 8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저희는 데이터는 이렇게 임베딩이 되고 이네 부분만 predefined measurement 펑션의 어떤 코이피션트로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아래의 네 부분은 그냥 이제 runnable한 파라미터로서 이제 추후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redefined measurement function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장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치는지 이 모델의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 데이터는 먼저 인코더의 입력으로서 사용이 되어 이 measurement function, 이제 저희가 이전 과정에서 정의한 measurement function들의 개수로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해당 연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이 아웃풋들을 향후 과정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풋 데이터들이 인코더를 통해 나온 값들이 이 measurement function들의 개수가 되어서, 이 개수로서 이 measurement function들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그 아웃풋들을 이제 향후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아웃풋들이 이 개수를 measurement function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수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각 measurement function이 어떻게 입력 데이터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변수나 특정 시점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개수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의 윈도우 내에서도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윈도우 내에서도 다양한 구간으로 나누어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만약에 이제 패치 TST와 같은 모델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패칭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n이 의미하는 것은 각 피처의 measurement function의 수라고 이제 해당 논문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n을 사실 이 measurement function의 수라기보다는 embedding dimension이라고 보시는 게좀더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의 내부에 이 measurement 펑션의 수가 따로 이제 있고, 그 나머지 수들은 모두 runnable한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d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피처 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 k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인코딩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수로 룩백 인도 큐를 패칭해서 구성되는 그 패치의 크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전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가 인코더의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어떠한 아웃풋이 도출이 되는데, 이 아웃풋들이 어떤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measurement 펑션들의 이 개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아웃풋들이 바로 이제 개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원본 데이터의 값을 어느 정도 고려함으로써 이 최종적인 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 값들은 이 인코더를 통해 나온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러너블하게 어떤 개수를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값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원본 데이터의 값을 곱해줌으로써 저희는 이 최종적인 어떤 개수를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에 이 개수를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코더를 거친 후 레프레젠테이션과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즉,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동역학적인 특성을 measurement 펑션의 개수로 변환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를 바탕으로 입력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각 시간 스텝, 특성, 측정 함수에 대응하는 가중치 값을 생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부분은 t 시점에서의 입력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전 과정에서 구한 이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들의 이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들을 저희는 이제 실질적인 이 메저먼트 펑션의 인풋으로서 사용해서 이 메저먼트 값들을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G1, 그리고 G2, 그리고 이제 GN까지 있는데, 이 N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베딩 디멘션을 의미해서, 사실 이쪽까지의 값들은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저희가 measurement 펑션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면 타당할 것이고, 이 G1, G2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 G1 같은 경우에는 어떤 polynomial 펑션이 될 수도 있고, G2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인이나 코사인들과 같이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그런 함수들을 정의를 했다면 그런 함수들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값들을 인풋으로서 받아서 measurement를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구해진 measurement를 플래튼한 후에 최종적인 디코더의 이제 인풋으로서 사용해서 이 observation을 다시 reconstruction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보면은 어떤 이만큼의 패치가 어떤 인코더에 먼저 인풋으로 들어가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개수를 구해지게 된 다음에 이 개수를 통해서 measurement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easurement들의 값이 이 디코더의 인풋으로서 들어감으로써 다시 원래 데이터를 원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 인코더 디코더는 간단한 MLP 레이어를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인코더 모델의 역할은 논스테이셔너리 특성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필요 없이 오직 어떤 사전 정의한 measurement 펑션의 파라미터만을 근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연구에서 이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또 이유가 있는 게, 이후에 이제 실험 장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학습된, 그러니까 러너블한 파라미터만으로 구성된 이 메저먼트 펑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앤 로컬 쿠프만 오퍼레이터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백그라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애초에 전통적인 쿠퍼만 시오리가 어떤 무한 차원을 유한 차원으로 이제 근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컨셉인 이론이기 때문에, 저희 어그 전통적인 쿠퍼만 시오리의 룰을 따른다면 이 메저먼트 벡터는 이제 인피니트한 디멘션을 가져 사실상 학습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한 연구에서는
이 애초에 인코더에서 finite한 approximation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measurement 벡터 역시 finite한 코프만 invariant한 subspace를 형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서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은 쿠프만 오퍼레이터일 것입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쿠프만 오퍼레이터는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measurement를 시간적으로 가장 잘 포딩 시키는 finite한 matrix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수식을 보시면 저희는 현재 이 과정을 완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이 measurement 펑션 G를 통해서 나온 이제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이 아웃풋에 어떠한 쿠프만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음 시점에 이 값을 이제 잘 예측하는 것이, 잘 포워딩 시키는 것이 이 쿠프만 오퍼레이터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쿠프만 매트릭스는 타임 스택과 피처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계열의 전역적인 어떤 행동 역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말은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는 쿠프만 스페이스에서 전체적인 경향성과 이 다이나믹스 모두를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이 글로벌 오퍼레이터와 로컬 오퍼레이터를 따로 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nd by nd의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로 전체 시계열에서 공유됨으로써 트렌드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동작을 이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룩백 인도 내에서만 이 어떤 샘플에 특화된 로컬 다이나믹스 포착이 목적인 오퍼레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룩백 인도어 내에서는 이 어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서 윈도우 내에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때 제안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글로벌 오퍼레이터와 로컬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제안 연구에서는 이 싱글헤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이맨 마지막에 어텐션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이 로컬 오퍼레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메저먼트를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에 태워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드백 루프에 관한 부분입니다. 룩백 인도어 중간에 갑작스러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데이터 기반 모델 특성상 발생한 변화의 이전 시점과 그리고 이후 시점 두 가지의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모델을 피팅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어떤 단일 행렬만, 해당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단일 행렬만을 이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분포를 모델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룩백 인도어 내부에서 발생한 프리딕션 에러를 기준으로 하여 이 어드저스먼트 오퍼레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줌으로써 피드백 루프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피드백 루프가 이 어드저스먼트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운용이 되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룩백 인도어의 첫 번째 스텝, 즉 이제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이 measurement에 대해서 글로벌 그리고 로컬 오퍼레이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줌으로써 룩백 인도어 내에서 이제 prediction을 지속적으로 이제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예측값과 이제 이 해당 시점들에 존재하는 어떤 실제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피드백 모듈, 해당 연구소에 이제 간단한 MLP 레이어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어드저스먼트를 위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 실제값과 이 예측값의 차이를 이 MLP 레이어에 태워서 이제 생성등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최종 예측 시에는, 즉 이제 이 시점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오퍼레이터들의 합을 이용함으로써 최종 예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피드백 루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피드백 루프는 룩백 인더 내부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글로벌 그리고 로컬 오퍼레이터를 룩백 인더 내의 마지막 분포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로스를 바탕으로 이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스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디코더가 메저먼트로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올바르게 재구성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구성된 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스는 룩백 인도에서의 프레딕션 로스로 글로벌 그리고 로컬 오퍼레이터의 합이 룩백 인도에서의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전진되는 이제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구성된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로스는 이제 프레딕션 윈도우에서의 프레딕션 어큐러시를 위한 로스텀으로 피드백 루프가 코프만 오퍼레이터의 올바른 어저스먼트를 학습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구성된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M4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부터 연 단위까지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만 개의 논스테이셔너리한 단별량 데이터이며 금융부터 인구통계까지 여러 카테고리를 포함해주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의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각 프리퀀시마다 다양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M4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페티션에서 제한된 데이터셋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과거 거래 내역이 8개 특성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이제 시가와 종가 등을 포함하는 다별량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떤 챌린지에서 제한된 데이터셋인데 이 15분 단위로 3스텝 이후에 릴레이티브 퓨처 리턴을 예측하는 것이 해당 챌린지에서의 목적이었지만 이 제한 연구에서는 장기 예측에 중점을 두고 모든 모델을 15분 단위로 그리고 이제 15스텝의 릴레이티브 퓨처 리턴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켰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컴피티션의 트레이닝 셋을 사용하고 있고 이 테스트나 밸리데이션 셋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8대 1대 1 비율로 나누어서 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구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트라젝토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016년 NBA 경기에서의 농구 선수의 이동 궤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위해서 300명의 플레이어의 궤적을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500명의 플레이어의 궤적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였고 모든 모델은 30스텝 앞에 예측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한하는 방법론이 논스테이셔너리한 상황에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이제 이점을 가지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한 연구자들은 사용하는 데이터셋들 또한 이제 높은 논스테이셔너리 덕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템포럴한 변화를 가지는 이러한 데이터셋들인데 이러한 데이터셋들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포어캐스트 스타빌리티 그리고 라프노프 익스포넨트 그리고 이제 트렌드 그리고 시즈널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포어캐스트 스타빌리티에 대해서는 시계열의 푸리에 분해의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1에서 빼준 값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라프노프 익스포넨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초기 조건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피팅시킨 후에 기울기를 해당 시계열의 크기로 스케일링 시킨 지표이고 시즈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ACF 테스트를 사용하여 도출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 데이터셋인 이 ECL과 비교하여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이 ECL 같은 경우에는 예측에 유의미한 이 시즈널리티가 지배적이고, 제한 연구에서 말하는 데이터셋들에 비하여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한하는 데이터셋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즉 이제 예측이 힘든 데이터셋들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연구의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으로는 RMSE와 SMAP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 RMSE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그리고 플레이어 트라젝토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주는 지표이고, M4 데이터셋은 그 원래 이제 컴페티션에서도 이 SMAP를 사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들도 각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M4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몬테로 그리고 SMYL 그리고 이제 MBITCH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들은 이 해당 컴페티션에서 1등, 2등을 이제 한 모델이고, 이제 단별량 데이터셋 예측에 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이 MBITCH 모델의 앙상블한 모델을 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립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트라젝토리 데이터셋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설정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섯 번의 실험에서 얻은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함께 제공해 주고 있고, M4 컴페티션에서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앙상블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도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서 훈련된 KNF 다섯 모델들을 앙상블하여 결과를 도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정의하는 메저먼트 펑션으로는 4차 폴리노미알스, 익스포네셜 펑션, 그리고 이제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측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애드온들을 이용을 하였는데, 먼저 그 RevIN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입니다. 이는 이제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모든 스텝에서 인풋 시퀀스를 노멀라이즈하고 프리딕션에 대해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템포럴 번들링인데, 기존에는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모델이 매번 한 스텝만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제한 연구에서는 한 스텝이 아닌 여러 스텝의 예측 값을 한 번에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모델의 호출 횟수를 줄이고 에러가 이제 누적되는 현상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4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M4 데이터셋은 제가 이전 장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M4 데이터셋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해당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는 6개의 데이터셋들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 KNF는 일간, 주간, 월간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셋들은 모두 트렌드와 시널리티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KNF가 논스테이셔널이란 특성과 함께 낮은 포캐스타빌리티를 가지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높은 예측 정확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하는 이 컬럼 인덱스의 숫자는 컴페티션에서 요구한 프레딕션 스텝의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립토 그리고 플레이어 트라젝토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제안하는 모델인 KNF는 이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다양한 프레딕션 랭스에 대해 실험한 결과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피규어 1, 2 같은 경우에는 KNF의 예측과 타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로, 전반적인 추세와 작용 변동을 KNF가 더 우수하게 포착하여 높은 정확도를 제공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는 궤적에 대한 예측을 시각화한 것으로, KNF는 이동 방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나, 베이스라인 중에 이 패드포머 모델은 이를 잘 예측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4 데이터셋에서 실시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M4 위클리 데이터에 대하여 KNF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모델에서 각 구성 요소가 예측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 KNF 베이스가 있을 텐데 이 KNF 베이스는 단순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로컬 쿠폰 오퍼레이터만을 포함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KNF 베이스치는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가 아닌 데이터 드리븐 메저먼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 폴리노미얼 같은 메저먼트 펑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KNF 베이스 i 같은 경우에 i 같은 경우에는 프리디파인드 된 메저먼트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KNF 베이스 G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프리디파인드 된 즉 이제 하드코디드 펑션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evIN 그리고 이제 글로벌 쿠폰 오퍼레이터, 피드백 루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성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여서 결론적으로 제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피규어를 통해서 피드백 루프가 제거된 모델은 예측의 몇 스텝 이후에 실제 값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함을 확인하여 이 피드백 루프가 예측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nterpretability Result입니다. KNF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리니어한 쿠프만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스펙트럴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피규어는 M4 위클리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된 KNF 내에 이 각 쿠프만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개별 아이겐 펑션이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맨 위는 이제 타겟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겐 펑션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아이겐 펑션만을 사용할 경우에 이 룩백 인도에서의 리컨스트럭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각 아이겐 펑션마다 서로 다른 예측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트렌드, 어떤 경우에는 시즈널리티 같이 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따로따로 진행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합쳐서 학습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고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템포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한 논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정확한 롱텀 포캐스팅을 수행하고자 쿠프만 시오리에 기반한 쿠프만 뉴럴 포캐스터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프만 뉴럴 포캐스터는 프리디파인드 메저먼트 펑션을 활용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기 어려운 논리니어하고 논 스테이셔너리한 특성을 포착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터를 통하여 전체 시계열에서 공통되는 특성을 학습하고 로컬 오퍼레이터를 통하여 변화하는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습된 오퍼레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분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이제 피드백 루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NF는 특히 분포 변화가 심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고 해석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존재하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고민을 해보았는데 먼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타 분야에서 검증된 이 쿠프만 시오리라는 이론을 사용하여서 이 시계열 예측에 사용 가능하게 구현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델 구조를 고안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이제 노력을 들인 것에는 비하여 이 실험 부분이 다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한 방법론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